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융합환경계획연구실 석사과정 박소민입니다. 네, 혹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도시 생물종 맞춤형 서식환경관리기법 개발 연구에 주로 참여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도시 생태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도시 생태계 관리를 하려면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을 보존 또는 복원해야 되는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례 연구가 있을까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위성영상을 통해서 탐지하거나 또는 시민과학을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공간 정보 분석을 하기 때문에 GI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벚꽃을 시민분들이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꽃이 언제 피었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시민 참여 플랫폼인 캐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가 빨리 피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파이썬을 주로 사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프로젝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벚꽃 촬영 데이터를 저희가 약 만 건 정도 수집을 했는데, 그들 가지고 1kg by 1kg 셀 안에서 어떤 지역은 언제쯤에 피었을지에 대한 통계적 추정을 했고,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빨리 피었다,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늦게 피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 정보와 함께 이 지역이 빨리 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